네, 안녕하세요. 네, 어겔기어스 참치사장 그리고 준우쌤입니다. 아, 네. 자, 오늘 소개할 기타. 네. 여기 테일러의 324C 빌더스 에디션 그리고 테일러의 514C 모델입니다. 네. 빌더스 에디션 324C부터 일단 나무 설명해 드릴게요. 네. 상판 같은 경우는 트로피컬 마호가니, 축구판 같은 경우는 어반애쉬 이를 사용했습니다. 이 어반애쉬 같은 경우는 테일러 GT에서도 그쵸. 소개한 바가 있죠. GT 시리즈. 요즘에 테일러에서 좀 자주 사용하는 목재인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514C는 514C는 여기 시더 네. 탑이 상판으로 올라가 있고 네, 웨스턴 레드 시더. 웨스턴 네. 레드 시더. 네. 그 다음에 트로피컬 마호가니가 사이드와 백에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빌더스 에디션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일러에서 연주자의 연주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기타이고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베벨이 있죠. 연주감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 팔이 걸어지는 부분에 편하게 이제 베벨로 깎아놨고 두 번째는 이제 요 컷어웨이 부분에도 베벨이 있다는 거. 하이프렛 연주의 네. 용이함을 위해서. 네, 사실은 여기에 베벨이 있는 기타들은 요즘에 좀 최근 뭐 보이고 있지만 좀 보이죠. 네, 여기까지 있는 기타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외관적으로도 너무 세련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싼 옵션이라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넥 같은 경우도 사실 요 넥 부분이 좀 이렇게 약간 끝 부분 처리를 해서 되게 동글동글하게 라운드하게 네 하잖아.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반적인 기타들은 우리가 왜 이제 팔을 걸어서 치다 보면 여기 이제 팔에 자국 남고 그쵸. 이제 예, 각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각을 다 죽여놨어.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팔이 닿는 면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뭐 퍼커시브나 뭐 이렇게 연주할 때나 이쪽을 이제 타격을 하면서 연주할 때 그쵸. 이 부분이 좀 뾰족하면 아프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배려해서 깎아놓은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또 소개할 부분은 이 헤드머신 부분이 이제 914C에서 우리가 봤었던 5번 라인에 있는 네, 510Z의 X골드 전체적으로 막 광이 반짝반짝한 기타가 아니거든요.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헤드머신까지도 그런 무채색의 느낌? 약간 광이 없는 느낌을 깔맞춤을 해서 싹 갖다는 거 동떨어지지 않도록 네, 맞습니다. 그런 통일성이 있는 게 이제 이 기타의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 이제 바인딩 부분이 하얗게 이제 가는데 베벨 안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타가 실제 크기보다 좀 작아 보여요. 슬림하게 보이는 네, 슬림하게 보인다는 거구나. 그런 장점이 있고 디자인이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요 뒤쪽도 예쁘긴 하네요. 네, 요 뒤쪽도 하얗게 여기 이제 퍼플링 지나가고 상판도 그렇고 네, 여기 이제 버스트 색깔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약간 투톤 컬러로 배치가 돼서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빌더스 에디션의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전체적으로 피니쉬가 약간 이게 반무광이에요. 근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무엇보다 이렇게 기타를 딱 안았을 때 살에 닿는 면들이 되게 나무 본연의 그 느낌을 좀 약간 포근하게 살에 좀 전달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촉감이 되게 네, 촉감이 되게 좋아요. 네. 일반적인 기타들과는 또 다른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514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514C.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시더 상판에 마호가니 축구판이고 톨토이즈로 바인딩이 쫙 둘러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외 부분들에서는 사실 그냥 테일러는 완전 그냥 깔끔한 테일러예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전통과 약간 모던의 이제 적절한 이제 조합을 통해서 네, 좀 자신들만의 색깔을 창조를 해냈죠. 그게 테일러의 좀 위대함인 것 같아요. 이 여기 지판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인레이 같은 경우도 그냥 자신들만의 디자인으로 굉장히 독창적으로 잘 이제 네, 개발을 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테일러의 GA 바디, GA 컷의 이제 형태를 떼고 있어서 네. 저 지금 되게 네. 신기한 걸 찾았거든요. 오, 어떤 거? 요거 이제 테일러도 보면 고가 라인 가면 네. 사운드 안에 그거 해놓잖아요. 맞아. 까지지 말라고 맞아. 비싼 기타를 그거 해놓죠. 네. 그 9번 라인처럼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팅이. 근데 이걸 톨토이즈로 또 해놨어요. 대박.
폴트웨즈를 안에 또 해놨어 여기 안에. 오. 보일지 모르겠는데 오, 여기 이렇게 폴트웨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와 대박. 디테일 야, 대박이다. 자 그럼 여기서 네.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운드 샘플 듣고 오시죠. 네. 자, 저희가 사운드 샘플 듣고 왔는데요. 네. 준우 쌤, 요 514C 연주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요 모델은 제가 사실 예전에 한 꽤 오랜 시간 전에 한번 만져본 적이 있었어요. 아, 이거 말고 그 이전 버전. 네, 그 전 세대. 엑스브레싱 세대일 네, 때 네. 만져본 적이 있었는데 네. 요게 V브레싱으로 바꾸고 나니까 네. 그 전 모델은 요게 약간 514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약간 포슬포슬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포슬포슬. 네,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떡집에서 갓 지어가지고 사 먹는 백설기 같은. 오, 백설기. 그런 느낌. 포슬포슬한 느낌. 그런 느낌인데 그 전 모델은 그게 좀 더 셌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맞아, 맞아. 근데 지금은 되게 좀 마우간의 느낌이 과하지 않고 적당히 보들보들하고 포슬포슬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그 되게 기분 좋게 이렇게. 사발이라고 할까요? 아, 소리를 여기에 좀 담아낸 네, 이렇게 싹 해주는 네네, 그런 네네. 느낌이 많이 네네, 들었어요. 네네. 요거는 연주해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요거는 아까 그 사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 좀 색다른 친구일 거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많이 놀랐어요. 오. 정말 많이 놀랐어요. 오. 그래서 앞자리가 이제 3이니까 네, 사실 이제, 맞아. 네, 테일러는 3번부터가 좀 이제 쓸만하다라는 그치. 얘기가 좀 한간에 많이 뜨잖아요. 그치. 대충 이제 이런 소리가 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치. 뭐 웬걸? 너무 좋아요. 오, 너무 좋아. 아, 그리고 사실 테일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야 테일러는 5번 대 이상이야. 5, 6, 7 돈 많으면 8번 가고 진짜 끝판왕 갈 거면 9번이나 뭐 K3즈 가면 돼라고 얘기하시셔서 3이 붙으면 일단은 그 이상급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기대를 좀 접고 들어가. 걸으는구나. 네. 근데 이거는 대박이죠. 좀 달라요. 이게 확실히
저도 알고 계시겠지만 테일러가 좀 약간 과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화사하고 화려하게 막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닌데 아 맞아 마틴 바 네, 저는 마틴을 굉장히 좋아하는 유저이기도 네. 하고요 네네네. 근데 이 친구는 그 테일러의 좀 투머치한 과한 오버톤이 느낌. 살짝 네. 내려간 느낌이고 그래서 되게 베이스가 막 복싱 선수의 잽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탁탁탁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오. 밸런스가 되게 좀 괜찮게 잘 잡혀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테일러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3번대잖아요. 맞아요. 3위들 앞자리가 3인데 가격은 뭐 400만 원이 넘어. 그래서 처음 사실 가져왔을 때 야 이거 팔기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와 오늘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도 연주해보고 좀 놀래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리뷰 찍으려고 저도 이제 연주해보고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톤의 완성도와 밸런스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좋아요. 사실은 메이플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목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1번 로즈우드, 2번 마호가니 그렇고 메이플은 진짜 뭐 가뭄에 콩 나듯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메이플과 마호가니의 느낌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메이플의 과한 화사함이 빠져 있는데 완성도는 되게 높아. 네, 그래서 저는 이 기타 완전 대박이고요. 다크호스 같은 느낌. 네, 약간 그랬어요. 그런 느낌이라 514 씨는 그냥 일단은 저는 테일러가 5번대 이상이면 일단은 믿고 가는데 시더 상판이 저는 확실히 714 같은 경우도 저는 714 시더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514도 역시나 네 역시 기본빵 이상은 해주는 네, 이게 사실 어겔에서 구입하시면 전부 이제 300만 원대에 가능한 금액이 되시는데 네 근데 300만 원대라면 둘 다 너무 충분히 좋은 기타들 화사한 기타 그러니까 테일러의 전형적인 소리이면서 테일러의 514 시는 진짜 숨겨진 명기거든요 맞아요 시더와 마호가니로 좋은 소리를 내는 게 진짜 힘든데 사실은 근데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는 게 이 514라 그냥 전형적인 테일러의 샤방샤방하고 좀 크리스피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514 시 가시면 돼요 이건 정말 좋은 선택지이고 두 번째는 아 근데 나는 이것도 조금 나한테 과해 그리고 이 쨍한 느낌이 좀 하이의 쨍한 느낌이 좀 나는 부담돼 라는 분들은 이거 가시면 대박이에요 되게 좋아요 네, 이게 손에 몸에 닿는 감촉도 너무 좋은데 이 톤 자체가 와 이거는 그리고 베벨 옵션이 여러분 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막상 이렇게 딱 안아보면 베벨 진짜 편한 것 같습니다 진짜 편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네, 둘 다 너무 다 갖고 싶은데 둘 다 가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이제 어겔 기어스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기타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